여기서 또 만나네요, 태수 아버님. 네가 여기 또 어떻게? 어쨌든 현직 도지사라 출국 금지만으로는 신병 확보 못해요. 문제는 체포영장인데. 도주 현장을 잡아야죠. 헬기 예약 떴습니다, 양인태. 공항이 아니라 헬기? 이런 건 또 어떻게 알아냈어요? 어디에나 도와주는 사람 한 명쯤은 있죠. 헬기 예약하신 분이 양인태 의원님이요? 어디로 가면 되는데요? 뭐야? 양인태가 헬기를 타고 도망간다고? 아, 나 진짜. 아니,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. 아, 사람 죽인 양반이 벌도 안 받고 감히 어디를 진짜. 아, 여보세요? 네, 조주사님. 저 대발이 안 맞네요. 말도 안 돼. 그렇죠. 말도 안 되는 짓을 얼마나 많이 하셨길래 그래.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그렇게 제보들을 해주시는지. 곧 당선 무효 선고 시작될 시간입니다. 더 망신당하지 말고 같이 가시죠. 그 재판은 사기야. 감히 누가 날 심판하겠다고. 아무도 날 심판할 수 없어. 그딴 사기 재판은 절대 안 받아. 횡령, 배임, 살인죄 등 중대 범죄 혐의에도 불구 도주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걸리셔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. 싫어. 못 가. 이건 사기야. 양인태 씨, 수갑 차고 가실래요? 곱게 따라 나가실래요? 둘 다 싫어. 법이 싫으면 이쪽으로 오시든가. 곱게 다져드릴게. 진퇴양난. 사면 초과. 빼박 켄트. 그만하고 가시죠. 곧 재판 시작할 시간입니다. 국민들이 기다려요. 이건 사기. 전부 거짓말. 다 모함이야! 아따, 그 집안 사람들 단체로 돌고래를 삶아 드셨나 그래. 조진감에! 태수 아버님. 아버님이러니까 태수가 못된 것만 배운 거 아닙니까? 에? 혼자 힘들게 고생하지 마시고 가족들 곁으로 가시지요. 오붓하게. 의원님! 의원님! 이거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